반갑습니다. 승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자그마한 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자, 이런 버프가 있죠. 자, 전투시 골드 뭐 증가 획득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버프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장비 해제 시 사용되는 토파즈 무료라는 버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신규 유저분들께서는 뭐 이 토파즈 무료라는 버프 효력을 조금 많이 보기는 어렵죠. 물론 한 중위권 이상 유저 되는 분들이라면은 이 버프가 아주 상당히 사기적인 버프인데 신규 유저분들 한해서는 아무래도 이 토파즈 무료 효과 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특히나 뭐 기간도 신규 버프가 한 35일 이렇게 되는데 뭐 그 안에는 이 버프 효과를 보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버프를 이용해서 이제 최소한의 열쇠 수급을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방식은 바로 여기 업적을 보시면은 자, 일반 업적에 자, 여기 무기 전문가 그리고 방어구 전문가라는 이제 업적이 있습니다. 업적. 자, 무기 5번 착용 그리고 방어구 전문가가 되어라는 방어구 착용. 이렇게 착용을 할 시에 자, 옆에 이제 업적 완료 보상으로 열쇠를 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아무래도 신규나 복귀 유저분들께서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장비를 다 착용을 해 줍시다. 방어구랑 방어구를 착용을 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무료 해제죠. 아무래도 신규 복귀 유저분들께서는 이렇게 장비 해제가 무료가 됩니다. 자, 이거를 착용을 했다가 빼주시기를 반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이건 물론 그 버프가 있는 사람들 한해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그리고 복귀 영웅분들에게 작은 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종의 열쇠를 구하는 팁인데 자, 아무래도 그 열쇠가 많이 있어야 아무래도 모험도 많이 돌릴 수 있고 루비도 그만큼 많이 쌓이겠죠. 자, 그 더군다나 이제 또 신규 분들께서는 참 루비 사용처도 많은데 플스도 찍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또 열쇠를 또 사가면서 돌리기에는 플스가 좀 문제죠. 물론 뭐 열쇠를 사서 돌리는 건 맞는데 몸을 아무래도 지금 이 버프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자, 열쇠 수급을 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기랑 방어구를 착용했다가 뺐다가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업적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업적을 완료를 하시면은 자, 열쇠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업적이 끝은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한 150개 가량의 열쇠가 늘었네요. 조금 작업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듣다 보니까 한 반나절은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끝을 보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열쇠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때 이제 한 번씩 병행하면서 하시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상으로 신규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꿀팁 동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